피부미는 여름철 높은 기온에 이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땀띠란 이제 땀샘에 생긴 염증을 얘기하는데요. 피부에 작은 여드름처럼 보이는 좁쌀 크기의 물집 형태로 주로 발생하죠. 따끔따끔하거나 간지러운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름철 피부에 작은 크기의 팽진, 뭐 발진이 생기는 질환 중에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상승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 잘 발생하겠죠. 그리고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간질간질하고요. 얼핏 보면 이것이 땀띠인가 두드러기인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질환인 땀띠와 콜린성 두드러기의 대략적인 구분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땀띠는 땀샘에 발생하는 염증인데요. 땀관이나 땀관 구멍이 막힐 때 발생합니다. 이제 땀관이 막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겠죠. 때문에 이제 땀띠는 목, 뭐 가슴, 겨드랑이처럼 땀이 많이 나면서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또 땀띠는 성인도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땀이 많은 소아에게 더잘 발생하겠죠. 반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1에서 2mm 정도의 작은 팽진이 나타나는 것은 뭐 비슷한 양상으로 땀띠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체간에 주로 발생하고요. 손이나 발뭐 이런 곳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팽진 주변에 넓게 부풀어 오르는 이제 발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땀띠는 그리고 한번 생기면 수일 이상 지속됩니다. 반면에 콜린성 두드러기는 팽진이 발생했다가 긁거나 자극을 가하지 않으면 뭐 수십 분 내에 없어졌다가 또 체온이 올라가면 다시 발생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없어졌다 생겼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에 있어서 땀띠는요, 보통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죠. 이제 환부를 통풍이 잘 되도록 그래서 땀이 차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만약 진짜 가려움이 심하다면 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는 있겠지만 청결하게 해주고 환부가 시원해지 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처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땀띠가 발생하는 부위에 파우더 같은 것을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땀띠가 발생하기 전에 뭐 피부가 겹쳐지는 부위에 파우더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마찰이나 자극이 덜 가해지도록 하면서 스별이 덜 채이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요. 이제 만약 땀띠가 발생한 이후에 과도하게 파우더를 바르실 때는 땀관 구멍을 오히려 막 이제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 보통 이제 땀띠는 자연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콜린성 두드러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입니다. 체온 변화에 수시로 두드러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두드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해서 이제 두드러기를 미연에 방지해라라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의 서양의학적인 치료법 원칙이지만 실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요, 항히스타민제로 두드러기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뭐 수시로 오르내리는 두드러기에 많은 불편감을 느끼시죠. 콜린성 두드러기는 우리 몸이 주변의 온도 변화에 체온 조절을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피부에 발한 기능, 땀을 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피부 건강법에서는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콜린성 두드러기의 제1의 치료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하면 치료 예후가 좋지만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만성화될 경우엔 치료 예후 가 좋지 못한 가장 어려운 두드러기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초기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름철 흔한 피부질환, 콜린성 두드러기, 그리고 땀띠. 그냥 콜린성 두드러기를 단순하게 땀띠인 줄 알고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